예수하고 살든지.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동영상이에요. 저는 팔순에 찍은 건 잘 나왔잖아. 왜 이렇게 많이 살까? 아유, 사신 게 좋지. 가시면 3년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아니, 또갈 맞이 살아야지. 너무 많이 사니. 아유, 또갈 맞이 살, 근력, 정신 좋으시겠다. 이제. 너무 오래 많이 살아서. 아유, 사실 자식들도 보시고 그런 거지. 가시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 누구든 그래. 눈만 감으면 네. 3일만 지나면 그냥 아주 세상에 났던 거 걷지도 않지. 그럼요. 그럼. 응. 3일만 지나면 아주 그냥 세상에 났던 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뭐야, 예수모 잡수시라고 저 물렁한 거. 포도. 응. 포도 샀어요. 뭐 김치인데지. 가만히 있어. 뭐 하는데. 먹고 몇이야? 11시. 가만있어요. 그냥 드세요. 응? 샀어요. 이게 맛있다고 그래서 샀는데 어디? 맛있어. 안 먹으려고 이제 안 먹어요. 맛있는 맛. 선현이가 오는 줄 알고 거기서 이것도 한 박스 샀어. 저기 댕겨가야지. 그냥 갔다 그러면 섭섭하잖아. 그럼 와 거기 후다 댕겨서 중식대 되면 꼭 와요. 일마다 와. 네. 일마다 와서 참 작아놓으면 됩니다. 일마다 온다. 우리는 늘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주실 때 나 70됐어요? 걔? 응? 70살 됐냐고, 저, 형님이. 우리 내년이 70이지, 지금 아홉이지. 아홉이에요? 응. 시간이 70이지. 3월달에. 그럼 수자가 누나야? 누나지. 제가, 제가 왔다가 이제 가면 되는데, 내년에 이제, 3월에 다 만나요. 그래. 내년 3월에 어떻게 다 만나? 나랑 모르고 네. 어떻게 다 만나? 며칠 좀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잘 먹으려고 지금까지 마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9년 차이네 나고. 9년 차이네. 그저 막내 그렇게 장기 못 가서 그렇게 네. 나이 많은 제자들은 네. 애기 낳았어. 잘 낳았거든요. 본인만 온다고 그러는 걸 애기 데리고 차 타고 그랬는데 애기한테 해롭다고 네. 그냥 저거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해롭긴 뭐. 큰. 우리 여자가 하나 있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고약하지 않으면 그저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 그저 고약하지 않으면 괜찮지. 뭘 그저 안 그렇게는 그냥 저거를 그래도 언니 그 다음에 또 와서 그래 고향을 물어봐라. 그래 고향에 친구가 말해서 그때 이혼한 여자래. 네. 근데 친구가 말을 해서 사람을 찾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돼서 이혼이 됐다고. 그러면서 사람은 괜찮으니 양쪽에 하지 말고 그대다가 그렇게 잘 살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와서 그러더니 그 다음 뭐 또 다음에 와서 그래 고향을 물어봐라 이렇게 고향을 물어봐. 고향이 어디냐 하니까 전라도라 그랬다고. 전라도를 내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냈다고 해서 내가 야단을 쳤어. 전라도 오면 사람 나름이지. 이 사람아 경기도 사람은 다 좋냐고 말이야. 경기도도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구나. 그런 거지. 세상에 전라도 최망하냐고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그래서 그럼 내가 잘못했을까? 그랬어. 아이고 다 바꿀 때야 지금. 다 바꿀 때예요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아서 그렇게 그냥 꼭 그냥 주제가 아무것도 않는다고 동네 사람들에다가 그냥 아들은 아내 방에 있는 방에만 있고 아버지는 바깥에서 슬슬 다니지 말고 그냥 그런다고 동네 사람들이 주다 남의 말처럼 하기 좋은 게 어딨어. 네. 그래 그래 내가 아니 그 사람이 밥은 달래나 뭘 달래나 무슨 걱정을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사람이 다 똑같으냐고 여덟만 개도 그 시기 싫어서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소리를 내가 이제 그런 소리를 아유 저는 이런 분들 걱정한다 그래서 어딘지 들어갔대 그래서 서울에다가 이제 전세방 하나 얻어줘서 집에 끓여먹고 서울 가서 들어갔어요? 응. 여기 왜 회사도 많은데? 여기, 역시 힘든다고. 언니? 또 해? 또 해? 좀 가져오지. 여기 있어요. 이미 났어요. 여기 가져왔죠? 네. 이 맛있는 거. 네. 네. 손길, 만드는 손길에 축복 주시고 먹는 사람들에게 다 축복 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시죠, 형님? 먼저 먹어. 허가 쪄는 거. 예. 키워서 이렇게 따서 한 걸 좀 먹어. 금방 붙인 거예요, 지금? 난 물 좀 줄게. 네. 맛있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다 붙였어. 맛있는데요? 네. 너치길 못 봤지 요즘. 아, 그거 용덩어리야. 나도 그 너치길 못 봤어. 오늘은 꽁 잡는 날이. 응? 꽁 잡는 날이야, 니? 꽁 잡는 날 아니냐고? 꽁. 잡았잖아. 아니야 지금. 찍잖아요, 언니. 잡았잖아, 이렇게. 꽁은 소를 안 내요. 아, 죽을 때도요? 응. 닭은 그냥 꼬이겠대고, 뭐, 내가 닭 잡으면 못 먹어. 네. 닭이 꼬이겠대고. 계속 소리를 들어. 꽁은 나도. 꽁은. 그 소리도 못하고. 야, 그거 신기하네, 그거. 꽁꽁 소리도 못해. 꽁 회도 육회, 그걸 어떻게 회를 먹어? 육회도 먹는데요? 꽁 육회도 있대요. 이게 금방 잡으면 뜨끈뜨끈하잖아. 네. 간도 다 먹지 뭐. 아유, 누가 어떻게 먹어? 꽁은 네. 양가슴살 빼면 없어. 네. 양가슴살이 그냥 다리살도 그래. 냄새난다. 비린내 난다. 네, 그럼 꽁 비린내. 살이 어떻게 뜨겁네.
닦아버렸는데. 네. 네. 먹으라고 잘라줬지 도망가. 우리 고양이 도망가는. 나비요. 응? 나비. 응. 땅 고양이들은 맛있다고 어, 먹을 텐데. 잘 먹고 참겠지. 그러니까요. 새로 한 우리 대가리 다 터지는데. 온 대가리가 그냥 짜깔려졌어. 네. 아 이게 뜨끈뜨끈한 거구나. 잃고 있네. 좀 이따가 간장이 가 있어. 간장. 간장이 아, 여기 있어. 이건 뭐예요? 그 없어서 반복이에요? 핫하고? 핫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허락산에 와서 또 입니다. 우리 동료들도 운전하고 왔는데 우리 사랑해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사부인 오셨습니다. 사부인에게도 축복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채집사에게도 하나님 먹는 대로 숨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서 먹고 해. 네. 모양도 이쁘게도 냈다. 무슨 꽃밭 꽃. 어디? 이렇게 찍어야죠. 뭐 꽃. 아, 꽃이 이렇게 있어. 아 그러면 이 맛있는 어디 허거버섯이라는 무슨 버섯? 새송이요. 우리 먹는 거. 아 새송이? 네. 새송이 제일 맛있네. 새송이. 난 이게 송이야. 송이 좀 송이라고 해서 송이버섯인 줄 알았어. 송이가 얼마나 비싼데 여기 올로? 아 이번에 풍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묻었다. 어쩔 수 없네. 모기 색깔 이렇게 빨개요? 자연산이래. 자연산이라 그래? 어. 오늘 많이 묻었어요? 괜찮아. 이거 고등어 아니야? 응. 큰 아빠 먹고 아, 맛있어. 좀. 이게 한 마리가 요래? 예. 고등어가 조그맣더라고요. 정말 조그매. 빨리. 고맙습니다. 어머니 나는 집시 가져왔어. 너 먹어. 네, 먹고 해. 네. 빨리 먹어. 사진만 찍어요. 어머니 내 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순대가 네. 유명해요 원래. 네? 순대를 만들거든요. 이게 순대 전문이구나. 잡수마다 만들죠. 그치 만드니까 다 뜨끈하네. 여보 주세요. 응? 알았어. 네. 오늘 잘 거 아니야? 고만 여보 뭐 하는 것이야 지금? 응? 그거 좀 낮추고 이거 그냥 네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복잡해. 우선 튀기 찌면은 더 제가 할 것 같아서 후라이팬에 구웠어요. 찌면 더 찌르려고. 찌르려고 후라이팬을 구우면 계란 적셔 이래 구울 좀. 부산에 뭐 계란이 있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그러면 제대로.